늦게 지나 본다. 서울 마포의 한 PC방. 25 청년 박지훈 씨가 올해 초부터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. 설거지에 청소, 돈 계산까지 혼자서 일을 도맡아 하기 때문에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. 하지만 그가 받는 임금은 시간당 6천 원.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월급도 오를 것으로 기대했다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그 월세 자취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최저시급 450원 오르는 거는 그 다른 물가 오르는 거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. 또 버스비, 뭐 막 담배요금 막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오르는데. 지난 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6,030원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.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이를 고시하면 최저임금이 확정됩니다. 최저임금 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. 근로자 측 위원은 시급 1만 원을 제안했지만 사용자 측 위원들은 동결을 주장했습니다. 타협점을 찾기 위해 근로자 측 위원들이 8,100원으로 내렸지만 사용자 측은 5,715원 이상은 줄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섰습니다. 결국 근로자 측 위원들은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고 공익위원과 사용자 측 위원들만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. 사용자 측 위원들은 시종일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. 최저임금 문제는 이제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직접적인 네. 타격을 받잖아요. 네. 지금 기존에 5,580원도 허덕이면서 주지 못하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많았습니다. 근데 여기다가 네. 뭐 6,030원 8.1%로 더 올라가면은 네. 우리 고용을 아니 폐업하는 사태도 많아질 테고 네. 그다음에 당연히 그 일자리를 늘릴 수가 없죠. 당연히 악화가 됩니다. 최저임금이 오르면 영세 상인 부담이 증가하고 고용률이 떨어질 뿐 아니라 내수 경제가 악화된다는 이들의 주장이 과연 사실인지 뉴스타파 연수생들이 확인해봤습니다. 대다수 언론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곧 망할 것처럼 얘기합니다. 하지만 뉴스타파 연수생들이 만나본 상인들의 말은 달랐습니다. 그럼 우리 중소 상인들이 지금 지난 10년 동안 이 어려움을 겪고 한 해에 막 40만 명, 50만 명씩 망해나가는 게 직원들 월급 때문에 망하느냐는 거예요. 그렇지 않아요. 통재벌들이 무차별적으로 진입하면서 전국에 있는 중소자영업자들의 생존이 위기가 발생을 한 거예요. 중소자영업자를 몰락하게 만든 주범인이 사실은 재벌들인데 그들이 오히려 그 노동자 임금을 인상을 하면은 우리 영세 자영업자가 몰락하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고양이가 지 생각해 주는 거죠. 임대료가 제일 큰 저 애들이 수당 맞게 열심히 또 하고 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걸 뭐 주는 거는 부담스럽진 않은데 임대료가 제일 걱정이죠. 최저임금 인상보단 갈수록 치솟고 있는 임대료가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. 사용자 위원들은 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. 안 그래도 청년 실업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더 줄어 실업 문제가 훨씬 심각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.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일까? 지난 3월 영국의 저임금위원회는 하나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. 최저임금 보고서 2015. 이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올려도 고용은 줄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영국의 Political Studies Association, 즉 정치연구학회는 최저임금을 1980년 이후 시행된 정부 정책 중 가장 성공적인 정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. 캐머런 총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Do I want a higher minimum wage? Yes, and we've seen the minimum wage increase now above inflation for the first time in many years, and I want to see that minimum wage go through £7 onto £8.
영국은 현재 시간당 6.5파운드인 최저임금을 오는 10월부터 6.7파운드로 더 올릴 예정입니다. 최저임금이 올라 오히려 경제발전에 득이 됐기 때문입니다. 미국 기업들은 지금 자발적으로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높게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습니다. 지난해 이케아는 최저임금을 9.17달러에서 10.76달러로 17% 올렸고 월마트, TJ맥스, 스타벅스, 갭, 코스트코, 홀푸드, 맥도날드 등 수많은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. 지난 3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.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. 내수 경기가 악화되기는커녕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경기 활성화로 이어졌다는 겁니다. 내수가 얼어붙었다는 것 자체는 다수의 국민이 소비하려도 소비할 여력 자체가 상실한데서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되고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각국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것도 한 가지가 있지만은 그걸 통해 가지고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것이 또 한 가지 이 커다란 요인이거든요. 최저임금 인상은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에게 베푸는 일방적인 시혜 정책이 아닙니다. 기업과 상인, 가게 등 경제 주체 모두에게 이로운 정책이라는 것이 세계 선진국에서 이미 확인됐습니다. 뉴스타파 연수생 송민선입니다.